예, 안녕하세요. PD수첩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고요. 오늘은 PD수첩 10년 기획 청년 2부작을 제작한 조철영, 심푸른 PD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얼굴이 밝은데 오늘이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만 PD수첩 마지막 방송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를 만나려는 그 자리고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원래 1, 2부작을 제작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일단 2부작, 이제 부동산 집 문제를 다룬 편을 보면서 이제 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네. 네. 그래서 임장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많죠. 이제 여기는 실제로 이제 그 임장을 가는 그런 뭐 20대, 30대 청년들 이야기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트라고 하면은 데이트 코스가 일반적으로 좀 정해져 있고 알잖아요. 어떤지.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아파트 단지나 주요 인근을 다니는 것도 데이트 코스일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뭐 이런 게 좀 새로운 사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영끌을 한 거죠. 예, 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다 끌어와서 예, 이 집을 사게 된 거죠. 지금 또래죠, 또래. 비슷한 또래 네. 이 분들 사례자를 만났을 때 좀 자극이 되던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일단 이 출연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더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기도 했으니까 취재를 막 제가 들어갔던 시점이어서 그렇게 많이 자극이 되고 공감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푸르미는 저기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커리어상에 뭔가 해보고 싶은 꿈이 있는 그쪽으로 좀 몰두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거의 지금 나오는 타임라인 순서대로 우리가 만났어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뒤로 갈수록 이제 푸르미의 감상이 변합니다. 아, 뒤로 갈수록 저는 이 아이템에 깊이 빠져가는 과정이 이제 여기 나타나 있네요. 빠져가기도 하고 이제 슬슬 생각하게 돼요.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 그러다 보니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지역에 젊은 층의 영끌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구로구가 이제 엄청 들썩였잖아요. 네. 6억 이하 아파트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부동산 사장님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에 대해 아니라고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은 영끌에 대해서는 그 영끌하는 행위자들을 비난하거나 이런 뉘앙스는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너무 부추긴다. 이게 왜 영끌이라고 부추겨지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증여나 상속의 형태인 것이 훨씬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사가지고 부모가 보태주고 이랬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는 입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대출을 받건 증여를 받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했어. 과거 같으면 부모가 돈 줬을 텐데 대출 받고 나중에 받아요. 그 부모들이 와서 그냥 편법증여죠. 그래서 보면 증여세 안 내는. 그래서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영역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소병훈 의원실에서 예, 받은 예. 자료로 분석하셨더라고요. 저도 되게 네네. 놀랐어요. 이건 소병훈 의원실에 어떻게 이걸 확보하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에 저희가 천준호 의원실에서 이런 걸 분석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뭐 원본을 구하고 싶었는데 국토교통위에 속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갖고 계셨던 거죠. 이 분석을 이제 조철영 PD팀에서 예, 예. 몇십만 건을 한 거죠? 전체는 120만 건이고요. 그중에 2030만 해야 되니까 40만 7,488건입니다. 그럼 그 이제 어떤 거는 갭이다, 어떤 거는 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그 기준선은 있었어요? 그 영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디까지 영끌을 볼 것이냐 그래서 주담대를 40% 정도로 기준을 잡았어요. 40%를 상회하면 이건 영끌이다. 허덕허덕 영끌 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허덕허덕하는 그런 그 기존 언론에 묘사됐던 그런 사람들은 40%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끌이 아니었다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영끌의 정의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갭 투자도 영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영끌로 본다면 영끌 비율은 높지만 기존의 언론에서 가진 빚을 다 끌어서 미래에 어떤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 허덕허덕하는 모습. 이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같은 20, 30대로서 약간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저희가 만난 사례자들 중에
일단 아예 집을 살 엄두조차 못 내는 살인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공감이 갔던 살해자들은 이렇게 막 영끌하고 이런 살해자들이 아니라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데이터에는 아무튼 주택을 구매한 청년들만 잡힌 거고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청년들은 이 데이터에 잡히지도 못한 거잖아요. 완전 영역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취재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었으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그 다른 취재원들이 좀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다들 내 집 마련이 좀 시급해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경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경매 공부하라 해보란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경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뭔가 공부해야 그렇죠. 되게 많고 경매 기본적으로 법원을 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실제로 경매장에 가는 분을 섭외해서 그 경매 입찰부터 낙찰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전 되게 네네. 재밌게 봤어요. 집값이 뛰고, 그러니까 집값이 뛴다는 건 거의 상수잖아요. 뛰었어요, 이미. 근데 거기에 대처하는 청년들의 대처 방법들을 저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도 하나의 영끌을 해서 주담대,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껴서 하는 사람, 혹은 아예 그냥 그 가격조차 난 동의를 못하겠으니까 더 낮은 가격에 그 집을 샀겠다. 해서 경매로 뛰어드는. 그거 진짜 되게. 아,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자극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비판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우편물이 아직 쌓여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거 사실 PSU PD들이 어디 현장 가서 사람 찾을 때 많이 하는 방법 아니에요? 이거? 사실 이거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도 경매 물건 보러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왜 싫어할까요? 아,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죠. 경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걸 싫어해서 경매 하실 때 원래는 아파트 도어에 띠 누르고 아, 저 어디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열어주잖아요 보통.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나오니까 우르르 들어가서 저걸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그리고 앞에 이게 연통 가리키는 그 프롤로그 커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네. 연통을 교체를 했다. 어떻게 그것도 알아? 아니 왜냐면 저 복도에 있는 연통들이 다 세핑하거든요. 새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네도 교체를 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한 걸까? 그럼 교체를 언제 했지? 막 이러면서. 그 좀 다시 잘해. 이분은 정말 이 집을 낙찰 받고 싶어서 간 거고. 근데 법원 내부 촬영 됐어요, 여기? 허가 안 됐고요. 방송,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경매장 풍경을 이렇게 보여준 것도 참 저는 거의 예, 이 문이 열려서 이 문 안을 찍게 되면은 벌금을 내죠. 그 재밌었어요. 또 한 아파트를 두고 30.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가격 되게 막 가격 불러주고 된 사람은 남고 남은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아, 그 어떻게? 그러니까 풍경을 저는 모르는데 어떤 식이에요? 풍경을 보면 그림이 딱 여기 있잖아요. 이 여기 여기에 세 명이 또로로 씁니다. 아, 나란히 서요? 또로로 입찰자들이? 네, 입찰자들이 많을 경우는 여기에 다 서요. 이렇게 그냥 어디에 사시는 누구 씨가 얼마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머지 두 명은 갑자기 팍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은 풀 죽었어. 그냥 풀 죽고 그냥 어깨 떨어뜨리고 제출했던 거 다시 받아가지고 다 자리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남은 과정을 여기서 지내네요. 그럼 여기서 된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저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저축하면서 그리고 주식이랑 코인으로 번 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29세면 김동완 씨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 29세 때 저렇게 집 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다른 세대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뒤처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졌었어요. 사실 이분 케이스 보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저는 이 사람들이 살아온 궤적을 보면 집값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아니, 사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고 아, 세상 돌아가는 거 알 때쯤부터 시작하면 집값은 계속 우상향이었던 거고 그거는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봐도 손쉽게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은 더 커져요. 사실 저 회사 들어와서 일할 때만 해도 부동산에 대해서 선배들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좀 시대가 완전 변한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20, 30대 10명 중 4명이 가상자산에 가상화폐 거래 수익으로 8억을 내가 네, 번 거야. 8억을 보탠다. 가상화폐로 자금을 근데 여기에 디졸브가 될 쯤에 30억. 아니 그리고 이 데이터가 데이터의 다른 열들을 보면 또 다른 항목들이 나오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어떤 신용 대출이나 뭐 어떤 주택 주담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 네가 갖고 있는 예금이 얼마냐. 이런 분들이 100%로 사요. 자기 자본 100%로 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2030이에요. 다른 세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코인과 부동산이 하나다라는 그 소제목을 붙이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된 거니까, 그죠? 이 사람이 또 실제로 자기 삶으로 보여줬고, 그게 또 신화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뛰어들고, 이렇게 또 계속 되는 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에 또 푸르미의 또 변화가 있습니다. 코인 샀나요? 업비트를 깔았어요. 깔았고, 네. 사진 않을 거 아직? 아직 사진 못했어요. 지금쯤 한번, 진짜 약간 고민될 타이밍이긴 하겠네요. 푸르미가 되게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젊은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의 사례자를 만나도 별로 그게 없었어요. 동요가 없다가 동화 씨 만나고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깐 거예요. 업비트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잠깐. 그 계획이 있어요? 사야겠다요? 꿈도 못 꾸죠. 아, 이 질문도 되게 좋아. 이 답이 좋았어요. 집 살 계획 있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질문이야? 이 질문, 이런 질문 한 건 당신이 처음이야. 그런 느낌. 네, 진짜로 그랬어요. 따로 편집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이것도 세더라. 이 아파트들이 실제 아파트들이에요. 실제 산 데를 일부러 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데를 산 거네. 아까 그 코인으로 보신 분. 거기 아크로. 100%로. 이것도 맞는 말이지. 포기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결혼도 하고 싶고. 집도 장만하고 싶고. 공감이 되나요? 좀? 아,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좀 사회 문제다라고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서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청년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다양한 청년들 만나보면서 사실 세대 문제가 아니라 좀 계층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한 세대 내에서 계층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목을 잘 안 하고 그냥 세대 갈등이다라고만 치부하는 느낌을 취재하면서 저는 받았었어요. 왜 이렇게 뭔가 좀 뿌듯한 느낌인데. 예, 예. 그래도 소화가 된 느낌. 진짜 괜찮은 친구예요. 이제야 설명이 되네. 수치의 이면을 봤다. 보는 느낌으로 계속 정리. 뭐라 해야 되지? 거의 다 왔어. 하나만 남았대. 맞나요? 아 맞아요. 예. 나 이거 유튜브 하면서 정문 선배가 나 저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 처음 봤어. 굉장히 당황하는 거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런 거잖아. 얘 뭐야? 이런 거. 이렇게 또 말 정리 잘하는 똑똑한 분인데. 네. 힘들었죠? 오늘 제 코멘트를 하는데. 네. 혹시 뭐 저기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뭐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최소한의 과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을 일부러 이 청년들이 카메라 정면에다 대고 정면에다가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듯이 해서 내 얘기를 한다. 호소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마지막 경종이라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전 오히려 근데 그게 훨씬 더 이 하고 싶은 얘기의 본질에 더 닿아 있는 느낌이라 전 되게 좋았어요. 예. 아 저는 이거 스튜디오 녹화할 때 조금 놀랐던 부분이 이 참여하신 청년분들께서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서 얘기해달라 하는데 손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 다들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어 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전 진짜 놀랐고 근데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거기서 너무 훈훈하게 다들 새해 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이런 청년들이 소통할 창구가 필요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고 또 주철형 PD, 심푸름 PD가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진짜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좀 2030의 어떤 뭐 일자리, 뭐 주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코멘터리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본방도 많이 지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